이렇게 하늘도 예쁘고, 날씨도 좋아서 오늘 완전 청명하네요. 근데 오늘 오유줄이 갔다가 오면서, 연천에 오유줄이 있잖아요. 그 갔다 오면서 여기 잠깐 저기 오유줄이 가면서도 여기 봤는데, 이 저수지를 지금 또 이제 오유줄에서 그 차박 끝내고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이 저수지가 그 캠핑이나 낚시 할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저렇게 차도 대굴 댈 수가 있고, 이렇게 보면 낚시 좌대도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네요. 이게 뭐 돈을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낚시 좌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, 저쪽으로도 보시면 저렇게 쭉 둘러서 차들을 대고 낚시를 하고 있네요. 아, 저쪽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쪽 저차 세대 있는데 저희가 차 대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진짜 물 가까이에 저렇게 차를 대울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양주시에 있는 건데 되게 가까워요. 저희 집에서는 한 20분 그런 거리예요.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. 저수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, 이거. 근데 어쨌든 남면 근처예요. 남면 근처니까 제가 그 저수지 이름을 그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포인트 캠핑 낚시 뭐 차박 낚시 그런 포인트로서 좋은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막 저쪽 밑에도 보면 많이 버리고 갔어요. 생각 있으신 조사님들은 저런 거다 치우고 가는데 그죠? 그냥 저렇게 해놓고 가는 게 과연 나중에 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텐데, 이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낚시 바구니 그냥 버리고 갔잖아요. 저렇게 막. 왜 그럴까, 사람들이? 이해가 안 되네. 이 낚시통 같은데 그냥 막 버리고 갔네요. 여기 이렇게 가셔서 가까운데, 아, 차에 실 수가 없는데, 저거는. 버릴 수가 없, 공간이 안 되는데. 어떡하지? 어쨌든.